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절 인사를 할 텐데요.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진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네, 2층도 다 하셨어요. 그냥 끄덕이지 마시고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말로 한번 해보세요. 네, 아직 믿음이 없으셔서 그게 나한테 약간 어색하신 분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부탁드리니까요. 예수님 진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2층에 계신 분들만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느낌이 어떠세요? 아니 제가 진짜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씀하실 때 느낌이 어떤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정말 100년 동안 마음이 없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랑해, 사랑한다.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에는 그게 정말 울컥 내 심장이 움직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글쎄요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을 믿은 이제 의사들이 그 십자가형을 이렇게 분석하고 하면서 본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그 심장이 파열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네. 그 심장이 정말 파열되는 것 같은 사랑도 있는 거고요. 네.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하는 I love you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아래층만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진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한 번만 더 할 건데요. 우아래층 다 같이. 한 번 더 두 번째 느낌 한번 느껴보세요.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 진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독일 그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저의 예배의 의미도 새로워지고 이제 그때가 제가 복음의 깊음을 이제 경험할 때였습니다. 거기에서 그 인사가 저에게 굉장히 새롭게 Jesus is verhaftig auferstanden. Verhaftig. 우리가 truly Jesus is risen. 그죠? 진정으로 정말로 진실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청이가 효성이 지극하니까 인당수에 빠졌지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사랑이 눈물 겨우니까 신봉사가 눈이 떠야 되지 않겠느냐. 아이 눈 뜬 사람이 있어. 그지만 전례 동하고 우리들의 인류의 염원이야. 님은 오지 않지만 와야 된다고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부활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verhaftig, truly가 아닙니다. 진정으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네? 사랑은 깨어지는 법이야. 헌신이란 대가가 없는 거라고. 그리고 자기 희생이란 결국은 서글픈 거야 라고 다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노래라도 지어서 시라도 만들어서 인생이란 그래도 값어치가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진짜예요? 진짜는 아니죠. 예, 독일어 접속법 이식처럼
불가능한 희망과 바람을 표현해 볼 뿐이죠. 그렇게 된다면 좋을 텐데 라는 말로 예수님 부활하셨겠지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완전히 이상한 책이거나 아니면 진실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권투 선수가 글러브를 끼고 링 위에 올라가면 이제 얻어 터지든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도망다니다가 어떻게 끝날 방법은 없습니다. 손이 올라가기 아니면 내려가기. 누워서 판정을 듣거나 아니면 일어서서 링 위에 올라가서 환호를 지르거나 둘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싸움과 복음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다시 사셨다. 그거는 희망사항도 아니고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종교적인 염원도 아니고 이 썩어질 육체가 다시 삶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몸, 우리가 그거를 The Resurrection Body, 부활체라고 말하는 그 둘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육체는 육체고 믿음은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둘 사이에는 관계가 없어. 아니요, 성경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썩어질 육체와 그리고 빛나는 다시 사시는 그 몸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이 continuity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너무나 명백하게 대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컨트라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마치 우리가 화학실험이나 어떤 질적인 실험을 할 적에 갑자기 속성이 변화되는, 우리가 가시광선, 백색광선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일곱 개의 빛깔로 다시 굴절되면서 찬란한 빛을 나타내는, 바로 그와 같은 분명히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 가시광선이 그렇게 일곱 가지의 빛깔로 프리즘을 통해서 변환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명한 대조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 생명의 백신의 완결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백신을 희망사항으로 맞는 사람 있습니까? 질병과 전염병이 많으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혈관에다가, 혈관은 아니죠, 근육에다가 이거라도 하나 찔러 넣으면 조금 좋지 않을까? 백신은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종교적인 희망사항 아니면 윤리적인 당위, 그러니까 그래야 되지는 않을까? 혹은 서로 연속성은 전혀 없지만 그냥 그런 환상적인 이원론, 육체는 부정하지만 영은 거룩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세상은 고통과 고해의 연속이지만 하늘나라는 눈물이 없어. 그 두 사이가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고? 글쎄, 그건 우리 소관도 아니고 아마 있지도 않을 거야. 그러나 생각하면 좋잖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경험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연속성입니다. 부정직하고 불의하고 연약하고 열등감 많았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일부 예배 끝나고 가는데 집사님이 한 분이 저에게 덕담을 하셨어요. 목사님, 환하게 빛납니다. 그래서 제가요? 네. 감사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열등감과 좌절감과 또 인생에서 자신감 없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얼마 만에 달라지나요, 여러분? 예. 물이 끓을 때 끓는 순간이 얼마 만인가요? 예. 순식간에. 그렇습니다. 모든 변화는요, 허련히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변화될 때 순식간에 허련히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리라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되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순식간에, 허련히.
예, 그와 같은 우리 안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예수님은 바로 그 부활사건에서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인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우리들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good news, 복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체험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처음에 던졌던 질문은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의미가 있습니까? 모래시계와 같은 해 아래서의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약간 하는 일이 어렵거나 권태가 오거나 마음이 심란하고 우울해질 때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을 가집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을까? 내 인생은 중요한가? 이 퍼즐의 가운데 있는 한 조각처럼 빠지면 안 되는 내 인생은 그러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림자 같은 인생? 새벽에 제가 인용했던 아주 옛날 노래 캔사스의 Dust in the Wind. I close my eyes 하는 노래 있죠. 네. 그 가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람 속에 먼지와 같은 인생이죠. 눈을 감으면 순간이 지나가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꾸었던 모든 꿈도 바로 그런 것 아닐까? 순간의 호기심일 뿐이지 바람에 떠가는 먼지와 같은 것 아닐까? 부지런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부지런히 살면서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도 결국은 지나가면 모래시계와 같이 헛되고 헛된 것 아닐까? 전도서의 결론처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뭘까?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이 세상 좀 긍정적으로 잘 살아보려는 자기의 마음가짐뿐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믿음은 회의로 끝나는 거예요. 왜 믿는데 잘 안 되지?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많은 그리스도인이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급한데 뭔가 갈급하고 목이 말라요. 갈급하고 그런데 충만함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갈급한데 충만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뭔가 우리는 결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종교에는 결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목이 말라. 그지만 그 해갈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갈망이 있어. 근데 그 갈망이 채워지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을 거야 라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엇인가 보니까 좋은 소식에 결론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소식에 결론이 없어요. 여러분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과학자는 결론 없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다 도롱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반드시 결론을 내야죠. 제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결국은 제품을 완성해야 됩니다. 제품을 완성해야 돼요.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기로 했으면요 ISBN 찍혀가지고 서점에 나가서 서점에 올려놔야 됩니다. 그렇죠? 음악을 했으면 무대에 올려져서 무대에서 공연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회의로 끝나는가? 나의 갈증은 언제나 채워지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결론이 없는 그 결론이란 뭘까? 말씀에서 찾아가다 보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의 해결이에요. 즉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의 부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어려운 주제로, 우리와는 상관없는 주제로 만들었어요.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것. 죽음에서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 예수님은 뭐 성경에서 하나님이니까 그런다고 쳐. 그런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건 이원론인 거예요.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결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 이번에 메시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지휘자가 말해요. 하는 데까지 해볼 거예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하는 데까지 해보는데 뭐 안 되면 그냥 한 주 전쯤 안 된다고 말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죠. 큰일 났어요. 팜플렛 3,000장 찍었어요. 대관료 7,000유로예요. 그리고 해야 돼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깍제깍제깍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좋은 것은 뭔 줄 아세요? 하고 나면 마지막에는 엄청 영광될 거예요. 언제나 그랬어요. 저를 믿으세요. 네. 조금 힘들지만 그 보상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멋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이 될 거예요. 아멘 소리가 작다. 그죠? 지휘자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아 뭐 하는 데까지 하다가 못하면 또 다음에 하죠 라는 생각은 뭔가 결론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결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결론이 빠져 있느냐? 성경은 이를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일타강사 오늘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죽음을 이기게 해 주셨다는 의미가 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이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에요. 자연사는 뭐죠? 배터리 수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명이 다 돼가지고 배터리를 더 이상 쓸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연상작용해서 배터리가 돼서 정말 배터리가 죽음을 당했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다 됐네 그러죠? 다 됐네. 예. 그러면 배터리는 폐기 처분을 따로 하죠. 제 아내가 음식 남은 거를 다 먹어야 된다는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있을 때 저는 얘기합니다. 남겨도 자연의 생명으로 다시 돌아가. 예, 당신이 안에서 다 이거를 처리하지 않아도 예, 자연의 생명으로 돌아가니까 거기까지만 드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음식의 죽음이야.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잘 돌봐드려야 돼요. 예, 너무 우울한 거예요.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연사라는 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 죽음을 의식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는 죽음이 없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를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100만 년, 2억 년을 살 수는 없잖아요. 행성도 지구도 은하계 안에 있는 어쩐 우주도 소멸되어 갑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죽음이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냥 영원 불변의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죽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죽음을 의식하지. 왜냐하면 사슴은요.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죠. 그 존재는요. 그래가지고 물을 쪼아서 먹다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고 또 물을 쫓아보고 그러다가 사자에게 잡혀주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질병을 걸릴 수도 있고 수명이 다할 수도 있죠. 우리가 애완견, 반려견들이 10년이 지나고 나이가 들으면 연로 하셔가지고 어느 날 조용히 눈을 감으시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죽음이 두려워서 뭔가 이상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땅을 파더니 먹을 거를 갖다가 막 갖다가 거기다가 몰아넣고 노후 준비를 하거나 결코 그렇게 하지 않죠. 네. 그냥 자연스럽게 있다가 평온하게 지나갑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는 죽음의 선고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배터리가 끝나듯 자연사할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느 순간인가 성경은 이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다른 값을 지불하는 그게 뭐냐면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그것은 자연사라는 사망이 아니고 우리에게 죽음의 치명성을 의식하는 바로 그러한 죽음을 의식하게 되는 죽음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음을 의식하게 됐어요. 그 치명성을 의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그래서 죽음을 맞서라,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좋은 일을 하게 될 거다, 아니면 그날을 준비하면서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살게 될 거다, 그것은 종교와 도덕과 심리와 그리고 모든 문화들이 얘기하는 비껴가는 거야. 죽음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그 노도와 같은 강물을 우리가 뭔가 지류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피하게 해보려는, 그래서 뭔가 보상받으려는, 뭔가 약간 지연시키려는, 비껴가게 하려는, 그러나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형 언도와 같습니다. 제가 심하게 얘기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사형 언도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죽음이 자기가 행한 자기들의 삶의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나에게 미리 자각되어 온다는 거예요. 미리 자각되어 온다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봤던 영화 중에 암흑가의 두 사람이라는, 예, 아주 누아르의 전설과도 같은 아랑드롱이 젊은 시절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아랑드롱이라고 아세요? 예, 몰라요? 설마? Oh my God. 예, 그 돌아가셨죠? 예, 전설적인 프랑스 미남 배우죠. 예,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이제 사형을 당합니다. 예, 잘 살려고 했어요. 다시 갱생하고 잘 살려고 했는데, 예, 그만 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 이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때는 길로틴이에요. 그래서 목을 놓고 이렇게 촥 자르는, 예, 교수형이 아니라, 예, 길로틴인데, 그때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고 갱생시키려고 했던 형사, 장가방이었나요? 예, 그 형사에게 마지막 그 죽기 전에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서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대사를 들었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나는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 결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지금 미리 맛보고 있어요. 제깍제깍제깍 나는 그 힘을 맛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형 판결. 여러분, 이것이 정죄입니다.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되리라는 확정 판결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무서운 것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릴 거야. 나의 모든 기억이 사라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위스에 놀러 가가지고 보통 때 같으면요, 놀러 갔는데 융프라우 갔는데 안개가 확 꼈어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괜찮아. 다음에 오늘 이번에 시간도 없고 그냥 왔다 가는 거야. 뭐 그걸로 좋은 거야. 컵라면 먹으러 가자. 나중에 또 오면 돼. 근데 이제 저처럼 나이가 들었어요. 아니면 저보다 조금 더 드셨어요. 그래갖고 갔는데 보니까 너무 파랗고 좋아. 그러니까 너무 좋아. 마지막인 것 같아. 내가 또 언제 오겠어.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풀 한 포기, 그 다음에 나무 한 그루. 마지막이야, 마지막. 손자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도 왠지 마음속에 이게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나는 납골당 안에 들어가 있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날 찾아주는 이 없는 이 외로운 산장에. 바로 그게 우리가 정죄하는 힘이에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나 아쉽고 그리고 슬프기만 한.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이제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정죄받는 사망이 그에게 왕처럼 군림했어요. 여기에서 피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언뜻 스팟 뉴스를 보니까 또 삼성 코엑스에서 한 명 떨어져서 자살했대요. 왜 하필이면 그 비즈니스의 센터에서 성공한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의 대명사와 같은 곳에서 왜 30대의 젊은 사람은 떨어졌을까? 저는 기사 내용은 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가슴이 아파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은 정면으로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죠. 그가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는 그는 수도사였고 결국은 신부니까 독신이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결혼할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도 수녀였어요.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결혼하게 됐어요. 네,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내는 그 남편 때문에 결혼하게 된 거죠.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결혼하게 돼요.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예쁜 딸 막달레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패스트가 돌았잖아요. 그래서 그 막달레나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어린 딸을 안고 임종을 보고 있는데 너무 슬퍼서 너무 울면서 내 사랑하는 딸 막달레나야, 네가 아빠와 지금 여기 같이 있지? 그런 것처럼 하늘아버지가 이제 너와 같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옵니다. 그때 그 딸 막달레나가 너무 기특하게도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예요. 엄마인 카타리나는 그 모습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어서 뒤로 돌아서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그 아이의 조그마한 관이 땅에 묻힐 때, 저도 그것을 몇 번 경험했지만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 작은 관이 땅에 들어갈 때는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루터는 거기에서 그렇게 읊조립니다. 사랑하는 딸아, 부활의 날에 너의 몸이 해처럼 별처럼 다시 일어나서 빛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은 찢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딸의 모든 기억으로 인해서 눈물 없이 지낼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그만큼 강력한 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방어를 무력화시키고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기억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라면 뭐가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결국은 허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과 우리의 모든 헌신은, 모든 아름다운 일들은 모두 부질없는 일이 될 겁니다. 부질없는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거짓말이 될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저의 설교와 모든 빛나던 설교들은, 19세기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저 남태평양, 저 대서양의 섬들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전도 종족에게 가면서 관을 가지고 갔다 그래요. 관에다가 자기 소지품을 넣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풍토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을 당해서 죽게 될 적에 그 소지품 안에 그 관 안에 자기 소지품을 넣고 그 안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고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9절은 이 죽음의 강력한 그 무기를 깨트리고 이기는 승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신을 연구하는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결국은 그 백신의 개발에 성공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뇌관을 해체시키는, 이 폭발물을 해체시키는 해체팀이 거기에서 뇌관을 제거하는데 성공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치명성의 메모리를 우리에게서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이제 죽음이란
모든 것의 파멸이 아니라 모든 것의 끝장이 아니라 트랜지션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존재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 그런 트랜스폼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휘날레와 같습니다. 축제의 마지막에 도달하는, 그걸 죽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물이 끓는 것입니다. 씨앗이 드디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서 따지요. 그러나 그걸 죽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추수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림이 완성될 때 작업이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림을 완성시켜가면서 야, 정말 치명적인 죽음이 다가오겠구나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완성되는구나. 그 기쁨과 영광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의미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란 그런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10억 년 동안 가만히 그대로 있다. 성경은 그런 부활을, 그런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치명성을 세는 거예요. 예, 언젠가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즉, 그 말은 우리들의 물리적인 몸에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컨티뉴티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좌절감과 열등감에 있던 내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연속성이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세요, 혹시? 아니요, 저 그 사람 맞습니다. 저 어제 우울하고 징징거리던 사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내 마음에 기쁨이 있네요. 이건 뭐죠? 연속성이죠. 네. 그리고 대조가 되죠. 네. 이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봅니다.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안 읽었죠? 지금 읽겠습니다. 오늘 이 결론은 어떻게 우리의 승리를 이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에서 5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서론적으로 우리 인생에 왜 있는가? 나는 중요한가?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냥 결말이 허무하게 끝나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을 때 내 인생은 과연 의미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우리들의 질문 앞에서 오늘 말씀은 너희 인생의 어떠한 수고에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게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예? steadfast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정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약적 대표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백신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경은 너무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백신처럼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 내가 동의를 해서 사인을 하든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하든지 아니면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말로 하고 생각한 것이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그랬더니 내 안에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 옛날 할머니가 1800년대 생이셨던 저희 할머니가 이제 속이 안 좋으면 꿀을 먹으라 그랬어요. 꿀을. 예. 속이 안 좋으면 꿀을 먹으래요. 그럼 꿀을 먹으면 뭐가 좋아져요? 그랬더니 꿀을 먹으면 꿀이 안에서 이 꿀지랄을 해. 예.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이 꿀지랄을 하면 안에서 그냥 속을 한번 확 기립가에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그런 다음엔 좋아지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랬더니 꿀을 먹으면 안에서 뭔가 한번 난장을 피우는 거야. 예, 그래서 속을 편하게 한대요. 근데 의학적인 설명은 아니지만요, 굉장히 와다. 예? 그래서 꿀을 먹으면 위가 편해지고 좋아지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머리를 바꾸나 위장을 바꾸나 아니면 내 삶의 습관을 바꾸나 운명을 바꾸나 영혼의 어딘가를 바꾸나 바꾸죠, 바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기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믿기만 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같이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의 뇌관을 빼버리셨어요. 정죄하는 힘을 빼버리셨어요. 끝장난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다는 것으로 바꾸셨어요. 피날레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질적인 변화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는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려. 시커리 폭우가 쏟아지다가 갑자기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금방 아이들이 웃는 거예요. 예, 바로 기쁨은 빗줄기처럼 순식간에 홀연하게 임하고 봄처럼 우리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비관하고 늘 죽어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삽니다. 언제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러므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고상한 철학을 보셨습니까? 이보다 더 견고한 소망을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근거 일곱 가지를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끝나겠습니다. 1부에서도 성공하지 못했고요. 2부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의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함이라. 오늘 말씀은 이 work of the Lord, 주의 일과 labor in the Lord, 주 안에서의 수고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받고 새 생명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하는 적혈구와 같은 일, 꿀벌과 같은 일, 이 모든 우리들의 삶의 일들은 주님께서 받으세요. 주님이 관리하십니다. 이것은 주의 일이 될 것입니다. 뭐 교회에서 안내하는 것만 주의 일이 아니라 찬양대만 주의 일이 아니라 새 생명을 받아 하는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주의 일로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또 나아가서 labor in the Lord, 주 안에서의 노동, 수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마지막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일, 이 모든 것은 주 안에서의 수고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믿습니다. 저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저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 앞에서 드린 작은 헌신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갈 겁니다. 흘러버릴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죄의 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명하시는 때까지 달려갈 때까지 흘러갈 때까지 흘러가고 달려갈 때까지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상급을 준비하고 눈을 청청하게 뜨고 괜히 뒤에 가서 뒷전에 가서 땅을 파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 지각이 흐려지기 전에 아들아 딸아 혹시 내가 있었던 자취를 잘 살펴보라. 책 사이도 살펴보고 상자 안에도 살펴보고 거기 돈 들어있을 거야. 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넣어놓은 것들 웃는 분들은 다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잘 살펴보거라. 그렇게 땅 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최후 승리를 향해 달려갈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한편으로는 수비 방어적으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격적으로 흘려보내고 연못에 파묻은 끝까지 갑니다. 향기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꽃씨는 끝까지 바람을 타고 흐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피니시 라인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겠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이 나의 운명을 바꾼다는데 내가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적이고 방관하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발걸음을 돌이켜서 내가 그 주님의 편에 서고 나는 그 내 안에서 그 복음을 완성시키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의 일에 수고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분 한번 일어나서 주님 앞에 마음을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내게 죽음의 힘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에 간구가 있는 분들은 일어나시고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